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끝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다 영원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스스로는 우리는 시작도 모르고 그것도 우리는 분별할 수 없지만 하나님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만드셨지만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끝을 스스로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의 마지막이 온다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막연하게 그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 동물의 제물을 드리고 피를 흘림으로써 또 한동안의 생명을 연장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고 그 생명이 우리가 육신의 연한이 되어서 70이든 80이든 요즘에 뭐 100세까지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늘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그 때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이전부터의 삶이 인간에 의해서 우리는 그럭저럭 그냥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는 그러한 삶이었지만은 이제는 그러한 용납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은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축복으로 분명하게 구분하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그 끝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짚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이라는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그 때가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있을 동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실지 아니면 한 시간 뒤에 오실지 우리는 분별할 수 없지만은 늘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 마지막 때를 예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십니다. 우리 자신을 이제는 그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그 마지막이 오기 전에 심판주가 오실 때에 그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고 또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는 깨닫고 우리는 고쳐나가면서 우리의 온전한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을 회복하도록 애써서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해가는 과정을 우리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각한다면 그가 커나간다고 생각하지만 아주 우리가 극단적으로 생각한다면 죽음을 바라보며 간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뭔가 성장기가 있고 성숙기가 있고 그렇게 되면 어떤 정점을 이루어서 그 다음부터는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정점에 머물러서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나를 떠받치고 사는 것인가 결코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만물 지으신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것은 분명히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나 혼자만 피할 수도 없고 어떤 나를 제외한 다른 것이 피해갈 수도 없고 우리 모두는 다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가 되었으므로 재림하시면 우리는 육신은 들림을 받지 못하고 우리 영혼이 들림을 받으므로 우리 육신은 그냥 멋대로 살아도 돼. 그래서 영지주의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영과 육을 구별해서 우리의 육은 세상 것이므로 세상처럼 그냥 세상에 흥청망청 살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맑게 해야지 이런 이중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에 있어서도 정함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생각에 있어도 성결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라 하는 것입니다.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 날마다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지만 그 좋은 일이 과연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좋은 일인가? 우리 육신을 위해서 좋은 일인가? 또는 내 영혼을 위해서 좋은 일인가? 내게 좋은 어떤 조건이 생기고 동기가 부여됐다 하면은 그 동기나 조건이나 환경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는지 아니면 내 육신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할 것인지 우리는 정신을 차리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유익한 것이 아니다. 또 아무것이라는 것은 뭐 내게 좋은 일이 왔다고 해서 그것을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는 정신 차리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이나 조건이나 어떤 동기나 우리는 이것을 정신을 차리고 분별해서 내가 가릴 것은 가리고 택할 것은 택하고 버릴 것은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정신을 차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근신하라 그랬습니다. 이 근신하는 것도 분별해서 절제하고 우리가 가릴 것은 가리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게 이 삶을 주시고 내게 달란트를 주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분별하고 깨달아야만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이나 조건이나 어떤 동기라도 우리는 분별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유익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거듭 말하는 것은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생명을 주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구별하고 우리는 그것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 이야기해 주십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우리가 많은 일을 해야 되고 우리의 행위와 또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또 의무나 책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할지니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과 소망, 사랑이 있으니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사랑이 근거가 되지 않고 또 이 모든 사랑이 기초가 되지 않는다면 그 위에 있는 것은 우리는 어떤 일방적이고 또는 자기 개인적이고 어떤 다른 인간적인 목적을 앞세우는 것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용납한다는 것입니다.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죄를 덮어주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분명히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사망은 죽음으로 가는 죄, 우리의 욕심이 죄를 만들고 죄는 사망으로 가는 것이고 이 죄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어떤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고 용납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간에 감정이나 불편함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이나 우리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대가성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누구를 험담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서로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허물을 우리는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사람이 나에게 예전에 나에게 해꾸지를 했고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을 내 마음속에 꽁꽁 묻어두고 언젠가는 기억날 때마다 그것을 감정에 섞어서 표현하게 되고 내가 그에게 사랑을 표현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사랑에는 늘 그 감정이 섞여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세상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증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내 개인적인 어떤 이기심으로 인해서 자기 유익에 맞게끔 사랑하거나 어떤 조건적인 사랑을 한다면은 그것은 성경 모든 것을 다 무시해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는 아무리 두꺼운 성경을 읽고 아무리 얇은 성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성경 다 추격하면은 결국은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가르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내가 인색하게 내 유익에 맞춰서 그 사랑을 나눈다면은 우리는 그 사랑을 잘못 배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어려운 사람이 길바닥에 엎드려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매스컴을 통해서 볼 때는 기업화되어서 불구자들을 차에 실고 와서 쭉 길에 내려다 놓고 그 사람들이 또 소확한 그 구걸에서 소확한 것을 다 거두어 가고 이런 기업화 현상이 있다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들음으로 인해서 너무나 저건 상업적이므로 내가 구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고 인간적인 판단입니다. 내게 능력이 된다면 지나가다 다시 돌아서서 그에게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은 그를 도와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적극적인 것입니다. 내 눈에 띄어지면은 그 띄어진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게 기회를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가 나에게 도움을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내 눈에 띄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파할 때 그 아픔을 그냥 말로써 처방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마음을 쓰다듬어주고 그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내가 분주한 시간 속에서도 그 시간을 할애하고 그에게 함께 다가갈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여러 가지로 핑계되어서 우리는 그 시간을 모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과정에서 강도 만난 사람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나는 저런 사람을 만나면 부정해서 안 돼. 레위 사람은 나는 성전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저런 사람을 접하면 안 돼. 모든 것이 다 부정해.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은 가다가 노새에서 내려서 그를 돌보고 포도주로 그 상처를 씻어주고 그 바쁜 시간에 그를 노새에 태워서 여관까지 데려가서 눕히고 그에게 치료할 비용을 대어주고 이 바쁜 시간을 할애하고 자기의 비용을 부담해서까지 그 다음에 그 사후 대책까지도 내가 돌아오는 길에 부족한 것을 다 채워주겠다고 이러한 사랑 이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적극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내 분주함 내 바쁜 시간 또는 내가 어떤 피곤함으로 인해서 이 핑계를 사고 합당하게 변명을 하고서 그 순간을 모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가 그러한 인색한 사랑을 베풀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도 때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원망 없이 하라는 것은 마음에 불만을 품고 뒤에서 수군거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없는 상황 속에서 누구를 도와주고 나서 돌아서선 아 내가 마음속으로 아 시간이 바쁜데 내게 가진 것도 없으면서 선을 베풀고 나서 그 선을 베푼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자기 스스로가 말한다 하고 말하는 것조차도 그것은 원망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내가 기쁘고 즐거움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고 그 사람이 상처를 받고 쓰러져 있다면 내가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을 감사하고
그와 그에게 내가 이렇게 건강한 것을 함께 나누어서 그가 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원망 없이 우리가 서로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대접한다는 것은 이 당시에 문화로 볼 때에는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것들, 그 당시에는 여관이나 이런 숙소가 마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서로의 숙소를 제공해 주는 것, 또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또 가지지 못한 과부나 또는 고아들을 대접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원망 없이 나이가 조금밖에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원망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 가지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볼 수 있는 것, 또 가르치는 것, 설교하는 것, 또는 여러 가지 긍휼을, 동경을 베풀 수 있는 것, 이런 모든 것이 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의 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그러한 은사들 외에도 우리는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한 은사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나를 위해서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것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은사를 허락하신 것은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에 덕이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동일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 서로가 나눌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동일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많고 작음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서로 나눌 수가 있어야 될 것이고 대부분 같은 은사를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가 갖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은사를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청지기의 사명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만 그 유익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각자 다 다른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고 교회에서도 다 다른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집사하면 다 동일한 집사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집사라는 것은 교회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집사에게는 각자가 맡은 어떤 달란트가 주어진 달란트가 있고 또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다 연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랑하라고 결코 주어진 것은 아닌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라는 것이지 그것을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신 것은 아닙니다. 은사는 소멸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는데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땅에 파묻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다시 빼앗게 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어둡고 차가운 바깥으로 내어 쫓게 되는 것이고 그 달란트를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더 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달란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다면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사용하고 나누어져야만 우리는 그 달란트가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더 주어져서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는 그 어떤 공동체, 교회 공동체,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허락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그 달란트를 통해서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워지고 이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이렇게 말하면 목사가 자기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고 교회의 재정을 늘리고 성도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설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모든 달란트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자기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서로 대적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의 종으로서 종 중에서도 좀 서열이 높은 사람으로 욕심이 없고 지혜로운 사람, 그 집안의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데 그에게는 소유권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교통정리를 하고 아주 적재적소에 적시에 모든 것을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직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그 청지기에게 사명을 맡기셨으므로 우리는 그것을 청지기적인 사명으로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1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이런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이 말을 한다는 것은 그냥 개인적인 사사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설교 같은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강단에 서서 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또 누구에게 덕담을 할지라도 내 개인적인 덕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도 그 자녀들에게 말할 때 자기의 개인적인 주관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말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신중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은 결코 이것은 인간적인 말일 것이고 자기의 어떤 마음속에 있는 분노나 또는 원한이나 불평을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을 할 때 우리의 감정을 섞어서 말을 하기 때문에 그 말이 독설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상처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봉사를 할 때 내가 지혜가 많고 능력이 있어서 또는 소유가 많고 명예가 있어서 사회에 봉사하고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또는 헌금하고 헌신하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것은 자기 욕심과 어떤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은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 세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게 능력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제를 할지라도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오직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공급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청지기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청지기에게 이 모든 것을 맡겼다고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인색하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보면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셨느니라. 우리는 어떤 헌신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이런 것을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에게 맞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으므로 그 능력이 닿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인식해서 사람들을 생각하며 누가 내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함으로 아니면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요즘 우리는 주부의 헌금에 대한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헌금하면은 다 이름을 기록하고 또 우리 어릴 때는 헌금의 액수까지 다 기록했습니다. 11조 얼마, 감사헌금 얼마 이런 것까지 기록했고 또는 이런 주부 용지뿐만 아니라 다른 용지에 하나를 또 따로 마련해서 거기에 헌금 내역을 다 기록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름이 누락이 되면 분명히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내 이름이 빠졌는가? 나는 내 헌금을 왠데 헌금 왜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지난주에 누락된 부분하고 또 다시 기록을 얹어야만 그분이 만족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인색하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다 하기 위해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는데 이 맡기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맡긴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열심히 일을 잘할 때는 그 모든 일을 그에게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붙잡혀와서 그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 붙잡혀왔지만 모세가 일을 잘함으로 그 보디발이라는 그 사람이 자기 아내에 대한 권한 외에는 모든 것을 그에게 맡깁니다. 다시 그가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지만은 감옥 간수장이 모세에게 모든 일을 또 다 맡겨버립니다. 아, 요셉에게. 지금 모세가 아니라 요셉입니다.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을 잘하면 그 일 잘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를 직책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더 일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통해서 받은 은사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잘 그것을 사용하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넘치도록 착한 일을 하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나올 때 맨몸으로 나오고 우리는 갈 때도 맨몸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무엇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입을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염두에 두고 기억하고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넘치도록 뜨겁게 사랑하여서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그 사랑을 증거하고 내 앞에 기쁨으로 돌아올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내가 청지기로서 그것을 잘 감당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 다 빈손을 털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갔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용서함을 받게 하셨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앞으로 회복된 우리 모두가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는 그 계획이 우리 삶 속에서 분명히 증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살아가는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